자녀가 가진 축복의 비밀 두 번째.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할 알리티시에 취한 친구들, 안녕하세요.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고백 힘차게 외치고 RETC 유치원 제조 시작해 보도록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같이 몸도 튼튼 영도 튼튼해지는 RETC 유치원 제조 시작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알리티시 유치원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셨나요? 네, 지난번 말씀부터 제가 공들하고 생각하니 정말 기뻤어요. 그랬구나. 아침 선생님 오늘 유치원 오다가 사이렌을 켜고 달리는 구급차를 봤어요.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니까 차들이 다 비켜서 신기했어요. 저는 실제 구급차를 본 건 오늘이 처음이었거든요. 와, 그랬구나. 구급차만의 특권을 받네. 아하, 맞아요. 구급차가 사이렌을 키면 그만 톤 차들도 다 길을 비키니까요. 왜냐하면 아픈 사람을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하니까요. 그렇지. 구급차가 구급차만의 특권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 리라에게도 특별한 권세가 있는데. 저에게도요? 그래, 지난주에 이어 하나님 나라의 공주, 왕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 오늘은 그 특권에 대한 말씀에 대해 알아볼 거야. 저를 위한 특권이라니 정말 기대돼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왕자님, 공주님들, 길을 쫑긋 세워서 나에게 어떤 특권이 있는지 잘 들어보세요. 말씀이 쏙쏙, 믿음이 쑥쑥,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출발! 할렐루야! 할렐루야! RUTC 유치원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은 누구의 자녀인가요?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지난번 RUTC 유치원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다고 배웠죠? 한번 하나님 자녀는 영원히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대요. 아멘. 또 성령님께서 저를 언제나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대요. 아멘. 하나님과 언제 어디서나 대화할 수 있는 기도의 축복을 주셨어요. 와, 정말 잘 기억하고 있네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또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와, 또 축복이 있어요? 그럼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네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해요.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어깨야, 안 쓰시는 곳이 하나도 없어. 아니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아이고 목사님, 안 아픈 곳이 없지요 뭐. 지금 저 마을에 있는 시장에 나무를 팔러 가려고요. 아이고, 거기 장터까지 걸어가신다고요? 차가 없으니 걸어 다닐 수밖에요. 아이고, 버스를 타고 가지 그러세요? 몸도 편찮아 보이시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버스는 뭐 공짜로 탈 수 있나요? 돈을 내야지. 할머니, 지난번 장에서 번 돈이 있으시잖아요. 그걸로 조금 더 편하게 다니시면 좋으실 텐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돈을 써야 해서 안 돼요. 이렇게 할머니는 매일 돈을 쓰는 것이 아까워서 잘 먹지도 않고 옷도 사입지 않고 버스도 택시도 타지 않고 돈을 쓰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이불 밑에는 이렇게 돈이 쌓여만 가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돈을 아끼려고 보일러도 틀지 않고 주무시던 할머니는 그만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렇게 할머니의 이불 밑에 모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은 모두 할머니의 입양한 아들에게 돌아갔지요. 할머니는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나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 돈으로 보일러를 틀면 좋았을 텐데. 네, 안타깝죠. 전 할머니가 너무 답답해요. 돈을 잘 쓰셨으면 좋았을 텐데.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이렇게 안타깝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요? 저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요. 절대 아닐 것 같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권세가 있죠. 그런데 이 권세를 하나도 쓰지 않고 심지어 어떤 권세가 있는지도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할머니와 같은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쫑긋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지금 이 권세를 잘 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멋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짜자잔. 자, 여러분,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가 이 그림에서와 같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이 걱정과 염려는 누가 갖다 주지요? 사단. 네, 맞아요. 성경에는 나의 축복을 빼앗아가는 나쁜 존재 사단이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때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물리칠 수 있어요. 자,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외쳐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를 속이는 마귀는 물러가라! 라고 말이죠. 아멘? 아멘! 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부름꾼과 같은 천군 천사가 있는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바로 이 천군과 천사가 돕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저를 돕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축복 중 하나는 바로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한번 태어나면 꼭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죠.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 우리는 정말 정말 아름다운 천국에 갈 하늘나라 백성들이에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축복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도울 수 있어요. 바로 세계복음화의 축복, 즉 전도와 선교의 축복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하죠.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도록 전도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어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축복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믿어지시나요? 네! 자, 그럼 이 축복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용해야 돼요! 그래요. 이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꽁꽁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많이 많이 사용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 축복을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말씀, 기도, 전도예요. 또 한 가지 비밀, 이 축복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커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최고로 행복한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마지막 인사 힘차게 합시다. 준비됐나요? 네!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짜자잔! 이게 뭐야? 나 어제 놀이공원 다녔어. 재밌었겠다. 이것만 있으면 거기 있는 놀이기구 마음대로 다 탈 수 있다. 우와, 정말? 나 어제 후레쉬팡팡도 두 번 타고 빙글빙글 그래도 두 번 타고 쉬운 가는 어린이 열차도 세 번이나 넘게 탔다. 우와, 정말 재밌었겠다. 이거 좋은데? 나 이거 주면 안 돼? 안 돼, 이거는 그나마 쓸 수 있는 거야. 딱 하루만. 아, 그렇구나. 에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 뭐? 이건 연간 회원권이라는 건데 이렇게 목에 걸고 다니면 갈 때마다 공짜로 모든 걸 다 탈 수 있다? 정말? 갈 때마다? 응, 100번이라도. 100번이나? 응. 우와, 신기하다. 무슨 얘기를 그렇게 신나게 하고 있어? 선생님, 이거 뭐예요? 어, 이건 놀이공원 연간 회원권이잖아. 어, 선생님도 잘 아시네요. 이것만 있으면 거기 있는 놀이기구 마음대로 다 탈 수 있어요. 그렇구나, 맞아.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 우와, 리라, 정말 좋겠다. 나도 아빠한테 사달라고 해야지. 이걸 보니까 선생님은 오늘들은 말씀이 생각나네. 오늘 하나님 자녀의 권세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그래, 이걸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하루 동안 모든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고, 이걸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1년 동안 모든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친구들은 말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 자유이용권 부럽지 않아요. 내게 주신 신분 권세 모두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랄라 기도하지요, 응답받지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랄라 전사 동원돼요, 전국에 가요, 사단 벌벌 떨며 도망가요. 우와, 진짜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네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권세를 주셨단다. 이제 이 권세를 사용하기만 하면 돼. 이 권세도 자유이용권처럼 보였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생각엔 안 보이는 게 축복 같은데. 왜요?
눈에 보이면 권세를 더 많이 누릴 것 같아요. 만일 눈에 보인다면 말이야. 야호! 이건 하나님 자녀 권세까지! 나도 받았다! 오늘은 사람을 결박하는 권세를 사용해야겠어. 너희 뭐하니?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려고요. 호라, 이게 그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다 쓸 수 있다는 하나님 자녀 권세 카드? 네, 맞아요! 이리 내! 왜요? 이거 우리 거예요. 아저씨 누구세요? 이리, 그러니까 이리 내! 나, 내 것도 내 거, 남의 것도 내 걸로 만드는 천하악당 내 거는! 안 돼요. 이건 정말 소중한 권세 카드 한 마리예요. 소중하니까 이리 내!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힘세고, 이렇게 바쁜 내가 이 카드가 소중하니까 시간 내서 뺏고 있잖아! 이 세상 모든 권세 카드를 다 뺏어버리겠어! 왜? 나만 쓸 거니까! 안 돼요! 안녕, 꼬맹이들아. 이 권세 카드는 이제 다 내 거다! 아저씨! 주세요! 저희 거 돌려주세요! 아, 안 돼요, 안 돼요. 만약 눈에 보이면 우리 같은 아이들은 금세 나쁜 아저씨들에게 빼앗길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라고 하셨단다. 그래서 권세는 믿음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지. 선생님, 저 지금부터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최고로 누리는 렘넌트가 될 거예요. 저도요. 선생님도 그럴 거야. 오늘도 우리 친구들에게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에 대한 말씀 잘 들었나요? 네! 이제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뿌리내리도록 재미있는 게임을 해볼 건데요. 게임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요 라는 게임이에요. 술래인 친구는 마귀 역할이 되어 이렇게 눈을 가리고 친구들을 잡아주는 거예요. 잡힌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외치면 친구를 다시 놓아주는 게임이에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 제이스! 잡혔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번에 우리 나은이 순례 바꿔서 순례해보고 싶은 친구! 이번에 우리 하나가 순례예요. 내가 시작하고 외쳐볼까? 준비!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따라가!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따라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여기야! 여기야! 여기 하나! 찬아가! 이번엔 찬아가 순례입니다. 준비!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벌써 알리티시 유치원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정말 아쉬워요. 그래, 찬아는 오늘 알리티시 유치원에서 무엇을 생각했니? 저에게 엄청난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사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만 말만 했지 엄청난 권세는 사용하지 못한 것 같아요. 말씀이 나온 할머니처럼요. 그래, 선생님도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계속 사용해야겠다고 느꼈어.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이 떠나가는 게임도 정말 재미있었어요. 이제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생각할 거예요. 우와, 찬아 정말 멋지다. 우리 알리티시 유치한 친구들은 어떤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나요? 하나님 자녀의 최고 신분 권세를 마음에 깊이 깊이 새겼나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승리하도록 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 안녕! 예수님은 세계 복음이야. 안녕히 계세요.